1월 10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는 14일부터 주택용은 2%, 산업용은 4%, 일반용은 6%가량 오릅니다. 최근 2년 동안 3차례나 오른 상황에서 또 한 번 오르는 거라서 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서 밀가루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지난 연말 두부와 콩나물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른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밀가루 가격이 8.6% 인상됩니다. 밀가루 가격이 인상되면 라면, 빵 등의 가공식품과 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겠죠. 참고로 지난 2008년 밀가루 가격이 50원 올랐을 때 짜장면과 칼국수 가격은 1,000원가량 인상됐습니다. 국내 전자산업의 대표 주자이죠. 삼성과 LG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3에서 맞붙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10인치 초대형 TV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LG전자는 다양한 TV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에 두 회사 모두 OLED TV라는 빗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면서 전면 대결이 예상됩니다. 물론 두 회사의 자존심 싸움도 한몫하겠죠.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면세점들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최근 면세점들이 해외 시장으로 속속 진출하면서 국내외 쌍끌이 전략이 이뤄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롯데와 신라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최대 20% 성장했고요. 올해 역시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베이징시에 제주도 홍보관을 개관한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일본 개관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설한 해외 홍보관이라고 하네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우리의 뽀통령, 뽀로로가 극장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은 오는 24일 한국에서, 25일 중국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을 할까요? 스마트폰 많이 쓰실 텐데 이 스마트폰이 체크카드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직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아직 많지 않은 게 문제지만 스마트 시대인 만큼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편리해지겠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